걱정이에요. 3만, 4만도 쉽지 않잖아요. 쉽지 않아요. 만 명 파티도 하고 그래요. 맞아요. 10만도 엄청난 큰 파티를 하고 엄청난 겁니다. 그래서 15만이 됐을 때 예. 배우들하고 스태프들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상태 그런 부분들도 다 이렇게 근데 박철민 씨는 할 말이 없는 게 받았기 때문에 박철민 씨는 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촬영하다 큰 대형 사고를 쳤어요. 뭐 또 뭐 쳤어요? 대형 사고를 그 이런 원탁에서 술 마시는 장면인데 하지도 않아야 될 애드립을 하면서 몸 개그를 하다가 옆에 있는 여배우를 주저앉혀가지고 꼬리뼈가 세 개가 금이 갔어요. 아 진짜? 이분 구체적인 사연을 들어가 보자면은 노래방 가져가면서 막 떠들썩하게 분위기가 물어익어 가는 상황이에요. 노래방 가? 그래 좋아 이런 노래 불러 막 춤추자. 컷을 안 하니까 어디서 할 줄 모르는 거지. 끊어줘야 되는데 준비도 안 됐고 컨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. 그냥 쭉 해놓으면 그냥 이렇게 얹혀서 먹으려고 약간 그런 생각이 계속해요. 컷을 안 하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컷을 안 하면 끝까지 연기합니다. 중간에 멈추지 않죠. 그래서 하다가도 안 되니까 이제 몸으로 하게 되잖아요. 부딪히기도 하고 왜 미세요? 하면서 그러면서 상황이 깊어져가지고 넘어진 거예요. 도대체 누가 그 꼬리뼈를 다치겠습니까? 모니터 앞에 있었던 컷을 네. 제대로 못했던 조채영 감독님 그러신 거예요. 내가 왜 박찬민 씨한테 소액의 상품권을 주면서도 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. 네. 뭐냐면 박찬민아 이번엔 애드립 하지 말고 너 정말 연기 한번 진실하게 한번 해보자. 그거였어요. 화가 나가지고 또 일어선다. 일어서서도 또 안 돼요. 근데 거기서 또 일어서서 몸 개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다니 결국 옆에 있는 여자를 부둥켜 안아요. 힐을 신었어요, 여자가. 주저앉았어요. 힐 밑으로 엉덩이에 떨어지면 꼬리뼈가 세동강이 난 거예요. 저는 처음부터 박철민 씨 애들 볼 필요가 없었어요.